일단 3경기 이제 TFC 대표에 장재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자 TFC가 다시 2대1로 이제 넥서스 대항전에서 전적에서 앞서게 되었고요. 자 이제 다음 4경기는 벤텀급 경기 팀 대전 팀 JS의 이진대 선수와 이제 후사노 타치아 선수의 경기가 있겠습니다. 후사노 선수는 또 코리아전에 김성민 선수랑 경기를 했었거든요. 일단 뭐 그 경기는 이제 후사노 테치아 선수가 판정으로 지게 됐는데 과연 후사노 테치아 선수가 그 패배를 극복하고 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도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대 선수도 이제 파이팅 선수가 벤더버 토너먼트를 진행하다 했어요. 이진대 선수가 후사노 선수를 꺾고 파이팅 선수 벤더버 토너먼트에 출전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일단 이진대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또 후반 대체 선수는 1경기 무라타 주니어 선수의 세 컵을 또 등장하기도 했거든요. 일단 무라타 주니어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 후반 대체도 그 기세를 이어받아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직접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더라고요. 팬덤을 갖고 있는 이진대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진대 선수와 이제 이 경기 섹시방 방지혁 선수가 굉장히 뛰고 방을 해서 예, 굉장히 뭐 비슷한 그렇죠, 성향이 비슷합니다. 예, 성향도 파이팅 스타일 또한 생김새도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자 대전팀 JS 또 대전과 청주가 거리가 가깝거든요. 예. 근데 많은 동료가 왔습니다. 이번에 이게 은근히 벌써 3연승이 일단 이 파트 2에 코메인을 맡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TFC 뭐 대표님들의 기대도 굉장히 뭐 받고 있다는 또 증거이거든요. 이진대 선수가 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TFC 드림 공무원이에요. 네 번째 경기에 벌써 다섯 번째 대회인데 네 번째에 뛰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경기 승리를 거둬서 드림을 넘어서 이제 넘버 시리즈까지 또 진출하게 될 수 있을지 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코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는 웰터급 매치 지상원 선수랑 키시노 이룽기 선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넥서스 팀 넥서스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지게 되면은 일단 뭐 승패는 확실히 상대가 3승 1패로 뭐 승패는 확실히 정해지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지금 승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뭐 1경기에 뭐 무라타 주니어 승을 거두고 2-3경기에 방지혁 선수와 장재희 선수가 승을 거두면서 상대 전적은 현재 2대1로 TFC가 앞서고 있거든요. 아, 혁 브라더스가 나란히 승리를 네. 거뒀네요. 아주 지금 상황은 좋은 상황입니다. 2세까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분위기를 타는 거거든요. 4대1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성호 선수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테이크다운 잘못 팔을 네. 접질리는 바람에 좀 탈골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뭐 큰 부상이 아니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메인 이벤트 두 선수 모두 케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4경기 코메인 이벤트 벤텀급 매치 경기를 펼칠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루코너 신장 167cm. 아 이진대 선수 벌써부터 이제 후사노 선수를 굉장히 매섭게 노려보고 있거든요. 자 이진대 선수 몸 좋아 보여요 지금. 자 대전팀의 김정수 관장이 후사노 대치야. 자 후사노 대치야 소개가 됐습니다. 레드코너 신장 175cm. 아 또 나란히 오늘 무라타 주니어 선수가 또 코치를 예. 봐주네요. 레슬링 주짓수 오소독스 스타일의 나란히 승리를 거두면 좋겠지만 또 한국인으로서 또 나란히 승리 거두면 좀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역시 많은 동료가 왔습니다. 또 한 지점만큼은 양보할 수 없거든요. 박정원 선수까지 와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후사노 테치아 선수는 뭐 테이크다운 후에 이제 그라운드 게임을 즐겨하는 선수인데요.
자, 어제 가장 강렬한 눈싸움을 진행한 개최 때 눈싸움을 진행한 두 선수가 드디어 주먹을 섞습니다. 자, 눈싸움만큼 뜨거운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아, 이진 선수는 문신을 좀 더한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코치가 좀 대전 팀에서 코치가 좀 외국 선수가 또 나와 계시네요. 아, 예, 또 외국인이 또 이색 쪽으로 있네요. 타격 코치가 들어왔는지. 아, 후단 선수 굉장히 침착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인사이드 로킥. 일단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이진세 선수가 앞서고 있거든요. 그 스피드를 활용해서 본인의 타격전을 펼쳐나가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잽 좋았죠. 왜? 잽이. 자, 잽이 지금 버디 걸린 거죠. 저 지금 갑자기 지금 파운드 좋습니다. 파운드 좋은데요. 파운드 좋습니다. 죽어 이진세. 파운드 이진세! 좋습니다. 파운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진세. 이진세. 오늘 경기가 아, 눈이 많이 부었습니다. 예. 잽에 눈이 많이. 예. 주먹으로 맞은 게 아니, 아니 손가락으로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번식으로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승리죠. 예. 또 이게 펀치에 눈이 많이. 또 눈이 눈이나 부위가 강력한 타격이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만 들어가도 충분히 큰 부상을 입거나 눈이라는 이 아나골절이나 이 부위가 약하거든요. 예. 사실을 안면 중에 가장 뭐 축구 선수들 뭐 프로 축구 선수들도 뭐 헤딩하는 경합 과정에서 눈이 많이 다칠 정도로 그쵸. 약한 부위거든요. 아, 이진우 선수 아직 힘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분이 안 풀린 것 같아요. 못 보였어요 아직. 한 번만 더 이기면 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일단 후단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본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경기는 1라운드 52초 파운딩 레프리 스타일에 의한 맨코너 이진세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이진세 선수 일단 이 TFC 홈웨인 드림 홈웨인 이벤트 승리를 거두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시상 후에 승자 이진세 선수와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코메인 이벤트 승리를 거둔 이진현 선수랑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그 잽이 상대 눈에 적중되면서 바로 상대가 좀 의기소침 했거든요. 그 상황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락을 저한테 많이 했고 뭐 써밍이라고 뭐 좀 불만 있으신 것 같던데 1분 가서 제가 싸워드릴 테니까 뭐 또 고정하시면 내가 뭐 그보다 더 뭐지 야마다 대표님도 오셨는데 거기 일본 뭐 토너먼트 뭐 한다고 들었어요. 가서 다 제가 뭐 벨트나 뭐 다 가져올 테니까 아무나 붙여만 주세요. 제가 저기 벨트하고 다 얻고 오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이진 선수가 힘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못 보여준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한 명이 더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이진 선수가 승리하면서 5대5 한일전이 한국이 이제 3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벤더급 벌써 3연승 중인데 TFC 벤더급 판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TFC는 챔피언이 없잖아요. 일단 일본 가서 제가 벨트 받아서 벨트가 TFC에서 형성이 되면 그것까지 제가 가지겠습니다. 아까 승리하자마자 카메라 앵글을 보면서 뭐 한 번만 더 이기면 된다는 제시였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셨습니까?
그냥 제 머릿속에 이게 생각이 났어요. 많은 동료분들 오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마을 내수 친구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네, 너무 사랑하고 체육관 사람들 진짜 저희 기현 관장님, 기현이 형, 뭐 사운드 준용이 형, 종원이 형 모두 다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창현이 형님하고 하연이 친구분들 다 사랑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코미디 이벤트 승리 거둔 이진우 선수였습니다. 자, 이로써 4경기 뭐 TFC 대표 이진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다음 뭐 메인 이벤트 경기와 상관없이 뭐 TFC 대 넥서스 파이팅의 어떤 대항전은 일단 한국 팀의 승리로 가져가게 됐고요.